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? 대체 이게 뭐냐고! 세일아, 이게 뭔 일이래니?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다루다니. 아우, 이쁜 내 새끼 얼굴을. 야! 이제 다 끝났다 이거냐? 남편도 명도 아니니까, 어? 창고에다 내놔 버리듯이 처박아 버린 거야? 내 자식 얼굴까지 찢어먹고? 아우, 독한 거. 자식 얼굴에 모기만 앉았다가도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건데 찢겨진 얼굴을 그렇게 패대기를 채나? 아우, 독한 거. 아니에요, 어머니. 저 버린 적 없어요. 제가 어떻게 오빠 사진을 오늘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방에 걸려있었는데, 아니 어떻게 이게. 내가 깜빡 잊어먹고 있었다. 응? 우리가 어떤 사이를 가진 건. 1년 시기나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걸. 내가 왜 잊어먹고 있었을까. 내가 미친가.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데. 아버님. 누가 네 아버님이야. 이게 무리마. 제가 그랬어요. 제가 그랬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 언니한테 그만 소리쳐요. 하세야. 뭐 하는 거야? 강하세, 너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? 그럼 언제까지 이 방에 결혼사진 붙여놓을 건데? 내 손으로 안 뗐으면 언니 그거 절대 못 떼. 언제까지 계속 제일 오빠 끌어안고 살 거냐고! 그걸 왜 네가 걱정해? 제일 오빠 아직도 내 맘속에 살아있는데 미안하고 보고 싶고 매일매일 생각나 미치겠는데 네가 왜 잊으란 말을 야단이냐고! 벌써 1년이나 지났잖아.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남편도 아니잖아. 근데 왜 결혼사진 붙여놓고 신혼부부 행세하는데? 제발 착각하지 마! 이 집 언니 시댁 아니고 저분들 언니 시부모님 아니야! 계약금 받으려고 잠시 동거한 채무자일 뿐이고 우리 돈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볼 사람들이라고! 갈 데 없어서 사는 거 맞지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야. 저분들 제일 오빠 부모님이셔. 그래서? 그래서 어쩔 건데? 아버님 어머님 불러가며 알콩달콩 효도라도 할 참이야? 혹시나 문 닫고 나가! 왜 혼씨한테까지 난리야? 애 놀라잖아. 걱정되면 돌려보내면 되잖아. 대체 저 옷은 언제까지 붙여놓고 살